네, 안녕하세요. 전망 좋은 집입니다. 오늘은 부천시 심곡동 현장에 나와봤는데요. 여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고요. 주방 옆에 베란다도 있고요. 구조가 굉장히 잘 나온 집이에요. 일단 장점으로는 지하 주차장 100% 다 가능하고요. 인근으로 복개천, 산책로도 좋고 병원이나 은행 그리고 학교도 도보통화 가능합니다. 그리고 1호선 부천역도 걸어서 한 3분에서 5분 내로 하니까 초역세권이라고 하네요. 그럼 이제 내부 영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. 네, 지금 신발장 나와봤는데요. 좌측에는 일괄소등 스위치 설치되어 있고 우측에는 신발장이 총 7칸이나 설치되어 있어요. 위아래 3칸씩 설치되어 있고 매립형 선반 설치가 되어 있고요. 안쪽에도 키 큰 신발장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보통 다 이제 지금 하얀색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데 중문도 화이트 프레임으로 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중문을 열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. 바로 첫 번째 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지금 첫 번째 방인데요. 위에가 지금 띠 형식으로 인테리어를 굉장히 이쁘게 해놓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에어컨도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. 사이즈를 재서 한번 보여드리면은 양폭이 지금 한 2500 정도 나오고요. 그리고 한쪽 폭이 3200 정도 나오니까 한 10자에서 한 11자 사이라고 사이즈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뭐 책상으로 꾸미셔도 되고 뭐 침대나 두셔도 굉장히 충분한 사이즈 나오는 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화장실 한번 들어가 볼게요. 화장실은 지금 살짝 벽돌 느낌 나는 타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쁘게 꾸며놨고요. 샤워기, 해바라기, 수전까지 다 있고 뭐 세면대, 거울도 살짝 아치형으로 해가지고 포인트를 준 것 같아요. 그리고 변기 위에 선반까지 깔끔하게 시공해둔 화장실입니다. 네, 화장실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바로 두 번째 방 한번 가볼게요. 네, 두 번째 중간 방인데요. 위에 에어컨 역시 설치가 되어 있고 창도 크게 들어와서 좀 햇빛이 잘 드는 걸 보실 수가 있겠어요. 여기도 지금 한번 사이즈를 재서 보여드리면은 한쪽이 지금 한 3000 정도 나오고요. 한쪽 폭이 한 3000이니까 한 3000에 정사각형의 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아이방으로 쓰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네, 두 번째 방 보여드리고 바로 거실로 한번 가볼게요. 지금 여기가 5층인데요. 5층이면은 살짝 중간층에서 밑에 층이라고 한 저층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벌써 막힌 게 없어요. 막힌 게 벌써 지금 뻥 뚫린 뷰를 보실 수가 있고 에어컨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고 옴령 천장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습니다. 소파 자리에는 지금 원목 느낌으로 해서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요. TV 아트리어 같은 경우에는 템바보드인데 지금 살짝 둥근 인테리어에 템바보드를 시공해 놨어요. 집 전체를 좀 약간 둥근 인테리어로 해서 이렇게 따뜻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. 거실 폭도 한번 재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. 한쪽 폭을 재서 보여드리면은 지금 한 4000 정도 나옵니다. 그러니까 한 약 3m 정도의 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밑에 이제 마루 고급 자재로 다 사용해 둔 상태입니다. 네, 거실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바로 안방으로 들어가 볼게요. 안방에 지금 일단 에어컨 뭐 다 방마다 기본적으로는 설치가 되어 있고 침대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안쪽에 베란다도 있는데 베란다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. 일단 먼저 사이즈를 재보면서 설명 도와드릴게요. 한 3300 정도 나오니까 이쪽에 한 11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한쪽 사이즈도 재서 보여드리면 한 3600이니까 한 12자의 뭐 장롱 같은 것도 충분히 다 두실 수 있는 크기입니다. 그리고 베란다를 한번 직접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. 베란다가 있고 이제 오른쪽에도 문이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제 아파트에 흔히 있는 비상 대피용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프레임을 짜셔서 짐을 두시기도 충분하고요. 그리고 안쪽에 터치식 거울등 설치가 되어 있어서 화장대 공간으로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핸드폰 무선 충전기도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 열시면 이제 콘센트가 설치되어 있어요. 그래서 드라이기, 뭐 고데기 다 충분히 쓰실 수가 있고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부부 욕실인데요. 위아래 지금 다른 컬러의 인테리어가 되어 있어서 되게 좀 포근한 느낌의 화장실입니다. 어느 정도 샤워할 수 있는 공간 나오고 있고 거실 욕실보다는 확실히 좀 약간 협소한 느낌이 들긴 하네요. 그래도 충분히 다 쓰시는 데는 장애가 없는 화장실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엌으로 한번 가볼게요.
부엌이 일단 기본적으로 D자 구조의 부엌인데요. 지금 상부장을 2단으로 설치를 해놨어요. 위에는 하얀색, 밑에는 원목 느낌의 인테리어로 되게 좀 잘 유용할 수 있게끔 쓰시기 편하게끔 이렇게 다 상부장, 하부장 설치가 되어 있고요. 위에 식탁 등 이쁜 걸로 설치가 되어 있고 이제 아일랜드 식탁에서 이렇게 의자 두시고 식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가스레인지 설치되어 있고 안에 사각 싱크볼 넓고 깊은 것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주방 보시면은 지금 한쪽이 여유 공간이 있는데 한쪽에다 이제 냉장고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주방 옆에 베란다가 따로 있어요. 이제 베란다 문은 슬라이딩장으로 되어 있어서 최대한 동선 활용에 편하게끔 설치가 되어 있고요. 안쪽에 수도배관 설치되어 있으니까 세탁기 건조기 두시기 좋고 환기창도 다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안쪽으로 직접 한번 들어가서 보실게요. 네, 실외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. 보일러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안쪽에도 수도배관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세탁기 건조기는 어디 두셔도 좋을 만한 그런 공간입니다. 오늘은 부천시 신곡동에 있는 부천역 역세권 신축 아파트 현장에 나와봤는데요. 여기는 이제 한 층에 두 세대씩 조용한 주거 환경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사이즈가 좀 넓게 나왔어요. 집 자체가. 그리고 굉장히 좀 인테리어를 되게 신경을 쓰신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자세한 사항은 밑에 더보기에 제가 적어두고요.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위에 상담 번호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좋은 현장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